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현대미술 전시회 비엔날레. 올해로 10회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5대 비엔날레에 꼽힙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이번 비엔날레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제도를 불태우고 새로운 변형과 재생을 이루어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담당한 영국 테이트 모던 수석 큐레이터 제시카 모건 감독의 꼭 봐야 할 10선을 함께 보시죠. 임민욱 작가의 내비게이션 아이디는 경상과 진주에서 있던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유고를 광주 전시관까지 호송하는 모든 과정이 담긴 대규모 오프닝 퍼포먼스입니다. 피해자 유족들도 직접 광주까지 이동하였으며 5.18 유가족들인 5월 어머니에서 그들의 전시관 입장을 도왔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해를 입힌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교류와 영남과 호남의 교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집주소를 작품의 제목으로 삼은 우르스 피셔의 작품은 뉴욕 아파트를 실규모로 재창조한 130평의 대작입니다. 극사실주의 벽지를 사용하여 실제로 남의 집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작품 내부에는 다양한 팝 아티스트들의 실제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전시 위치를 통한 작품 의도 등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작가 경지아니의 작품 쓸모없는은 3일 동안 그의 지인들을 통해 받은 쓸모없는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물건들에는 버려진 이유가 적혀 있으며 중국의 변해버린 소비 행태를 보이기 위한 작품입니다. 보안 창틀은 스튜어트 우의 작품으로 뉴욕의 실제 보안문의 형태를 가져와 실리콘, 페인트, 인간의 모발 등의 특수 효과로 완성했습니다. 이불 작가는 낙태, 갈망, 순환 유감, 당신은 내가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알아라는 세 개의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을 선보였으며 순환 유감에서 이용된 괴기스러운 오브제를 함께 전시했습니다. 이불 작가는 기존의 보상하고 아름다운 미술, 전시장 내의 미술이라는 틀을 깨고 이질적인 작품으로 도쿄 시내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에렌디나를 위한 소품은 나우쿠스 라미레스 피구에로아 작가의 작품으로 실수로 집에 불을 내 할아버지의 유품을 태운 손녀에게 창녀가 되어 그것을 갚으라고 한 내정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의 영국을 위한 소품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팔각정 창작 스튜디오는 비엔날레 전시관 외부의 3층 전시관으로 A.A. 브론슨 작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서는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남성의 나체를 소재로 섹슈얼리티와 급진적 주체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오즈만디아스 퍼레이드는 키놀즈 부부의 협작으로 고대 이집트 왕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인 오즈만디아스를 통해 현대판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대위의 행진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화려하지만 한쪽 팔이 없는 뱃머리 조각과 부러진 말의 목, 말의 등이 아닌 배에 탄 사람들을 통해 혼돈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이 작품에서 정부는 전시가 열리는 나라의 국기색을 차용하고 마스크의 글자는 전시가 열리는 도시에서 진행한 당신은 당신 나라 정부에 만족하냐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습니다.